소미야,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어. 영어 공부는 언제 하니? 지금 하고 있는데요. 그럼 컴퓨터 자격증은? 하고 있는데요. 그럼 인문학은? 그것도 하고 있어요. 강사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학습하고 있어요. 모든 배움이 속에 다 있구나. 배움에 날개를 달아줍니다. 시흥교육캠퍼스 속. 아, 혜미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? 야, 고백에는 피아노지, 피아노맨. 나 피아노 칠 줄 모른다고 임마. 배워야지, 가만히 있는다고 되나? 여기는 피아노 학원도 없는데 어디서 배워? 속으로. 아, 여기 있네. 내가 뭘 했어. 문이 열리네요, 그대가 들어오죠. 배움의 즐거움을 느낍니다. 시흥교육캠퍼스 속. 저 신입생은 아까부터 말이 없네. 아, 선배, 저 친구가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네요.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? 아, 이게 어렵네. 안녕, 나에게 얘기해주면 돼. 고맙습니다. 배움의 보람을 느낍니다. 시흥교육캠퍼스 속. 우리의 보금자리 시흥씨, 반갑다. 그렇게 좋아? 뭘 그렇게 열심히 봐, 여보? 아니, 나 전부터 화분원예 배우고 있었잖아. 시흥씨의 원예 관련 강좌가 있을까? 이거 봐볼래? 아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속이라는 교육 앱을 받아왔거든? 시흥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네. 교육 내용, 신청 기간도 확인할 수 있고. 교육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사이트로 이동한다? 여기 원예도 있다. 잘 되었네. 거기서 원예 공부하면 되겠네. 여기를 다 화분으로 채울 거야. 원예 수업 열심히 들어야지. 시흥에 이사 오길 잘했네. 배움의 희망을 느낍니다. 시흥 교육 캠퍼스 속.